어려운 뉴스를 풀어드립니다. 오늘 친절하게 풀어드릴 뉴스는 달라지는 인구 정책 얘기입니다. 한 국가의 인구수, 국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.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키운 것도, 일본이 내수시장이 무너지면서 어려움을 겪는 것도 모두 인구와 관련이 있는데요. 그래서 그 나라의 인구 정책은 중요하죠.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는 지난해부터 인구 자연 감소가 시작됐는데, 특히 출생인구 감소가 두드러졌습니다. 1년 만에 10% 넘게 줄어들면서 지난해 처음으로 출생인구 30만 명 선이 무너졌는데요. 급기야 새로 태어난 사람보다 사망한 사람이 더 많아지는 이른바 데드크로스 현상도 나타났습니다. 적게 태어난 젊은 세대들 더 적게 출산하고 있죠.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수, 이 합계 출산율 0.84명, 채 한 명이 안 되죠. OECD 꼴찌 수준인데요. 이 추세라면 30년 후에는 인구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됩니다. 일본이 청년들이 없어서 이 사람들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졌다고 얘기를 하잖아요. 그런 시점이 한국에도 온다. 그때가 언제냐면은 약 한 2027년, 8년 이때쯤이에요. 정부는 2년 전 인구정책 TF를 만들었고 현재 3기까지 왔습니다. 출산율이 예상보다 더 가파르게 떨어지고 이런 추세를 뒤집을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판단한 정부는 결국 출산율 증가보다는 여성과 외국인, 고령층 등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잘 활용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바꿨는데요. 올해부터 향후 2, 3년간이 출생자 수가 더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. 따라서 기존의 저출산 대책에 대한 보완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, 초등학교 수업 시간 늘리기, 육아 서비스 정부 인증제 같은 구체적 방안이 나왔습니다. 또 여성과 외국인, 특히 고령층 고용을 늘리겠다는 게 눈에 띄는데요. 우리 인구 중 5, 60대가 29%, 베이비붐 세대만 따져도 710만 명. 베이비붐 세대 은퇴로 2030년이면 노동인구 341만 명이 사라집니다. 고령층 고용으로 노동인력을 유지하겠다는 건데요.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정년 연장입니다. 하지만 세대 간 입장 차이가 큽니다. 청년층은 안정적 일자리가 준다고, 기업은 인건비 부담이 는다며 정년 연장에 반대합니다.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그냥 밀어붙일 순 없겠죠. 정부 입장은 정년 연장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입니다. 정부는 3기 인구 TF의 논의 결과를 9월까지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는데요. 인구 정책이 경제 활동과 복지, 또 국가 경쟁력, 이 모든 것과 연관돼 있는 만큼 신중하고도 올바른 선택이 필요하고 우리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. 친절한 뉴스 양세희입니다.